근데 그 일본 공포 영화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공포 영화도 있잖아.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괴롭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거 일본 그 왠지 일본 영화 이런 거고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 얘기해 줄까? 일본 영화 보면 약간 좀 뻔하지 않니? 그치, 막 이제 이상한 막 마을 나오고 사람 꼭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알지 않아? 내한 편씩 만들지. 내 급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 그게 자전거 타고 따른따른따른 가. 근데 왠지 저 집을 지나가는데 애가 이제 창밖에 이렇게 서 있어. 그래, 애가 계속 이제 얘 지나가는 대로 계속 일단 쳐다봐.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장면, 똑같은 장면. 그러다가 이제 저 집에 소문이 나요. 저 애가 귀신 들렸다. 그 소문이 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애를 버리기로 결심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비 오는 날, 꼭 비가 엄청나게 와야 돼요. 주룩주룩. 우산을 써도 우산이 찢어져. 그래서 비가 되게 뒤질하게 많이 오는 날, 애를 일단 차에 일단 뒷자리에 싣고, 그다음 이제 애가 이제 가. 우리는 어디 가는 건가? 이렇게 물어봐. 일본말 내가 못하니까 일본말 생각해. 우리 어디 가야 됐어?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 아빠가 일단 이제 아빠는 또 대담하게 담대하게 담대하게 약간 이제 운전대를 꽉 잡고 우리 별장에 놀러 갈 거야. 그 엄마 옆에서 이렇게 울고 있어. 그 이제 산으로 이제 가요. 산을 막 가다가 갑자기 이제 차가 이제 시동이 멈췄어. 산 이제 산 구성이 어딘지 몰라. 밖에 이제 이미 어두워. 그 애한테 이제 얘기를 하지. 내려서 차가 지금 멈췄으니까 좀 밀어줄래? 한국에서 애가 내려 미는 순간 아빠 엄마 가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울면서 집에 떠왔더니 애가 돌아와 있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영화 한 편이잖아. 그럼 이게 복원 추출이 마친 거랑 똑같아. 이렇게 잘 들어봐. 자, 여기 봐봐. 내가, 아니, 기다려 보세요. 내가 공짜로 한 개를 싣고 가서 넣었다가 다시 왔더니 그 공짜로 다시 와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복원 추출이야. 분명히 나는 실어놨는데 갔더니 다시 와 있어. 그러니까 이 과정을 100번을 그냥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왜? 무슨 추출이니까? 복원 추출이니까. 그럼 애를 100번을 버려도 애는 다시 돌아와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결국 뭐냐. 얘도 그냥 이제 정교음포화돼 있으니까 확률이 고정돼 있는 상태가 되고. 아, 우진이 영화에 재능 있나 봐? 자, 얘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나도 이제 사실 그래. 나는 문제작은 진짜 잘 만들 자신 있어요. 논란이 될 법한 작품도 있잖아. 그렇잖아. 막 상영 금지 내리고. 그러면 사람들 이제 이게 영화 가서 못 보니까 파일로만 보고 PDF로 보고 영화. 아무튼 봐봐. X에 100까지야. 자, 이렇게 있어. 얘를 다 더했더니